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요즘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고요.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글로벌 뉴스들과 또 투자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요.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우존스는 0.1%의 약보합 하락으로 마감됐지만요.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달 이후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건요. 이 페이스북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메타 관련한 주식들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이 나스닥 지수의 흐름 너무나 좋은 흐름 연출됐고요. S&P 500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2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4.1% 부근 에서 이 4% 부근을 깨줄지의 여부가 우리 시장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됐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23,500달러 선입니다. 아, 그래도 어제는 24,000달러 선을 터치해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3,000달러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역시나 큰 변동성 없습니다. 1,6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알트코인들도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총상의 큰 특징은 없는 모습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0.4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 역시나 폴레곤이 솔라나의 시총 한 발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흐름들 나쁘게 그려지진 않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관련 시세들과 이슈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살펴보실까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를 가장 사랑하는 의외의 도시는? 네, 암호화폐 세금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리캡이요. 최근에 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도시는 어디일까를 조금 통계를 낸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것에 관한 어떠한 또 근거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나왔냐면요. 암호화폐 사업의 종사자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암호화폐 사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와 또 암호화폐 자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연구 개발을 얼마나 많이 지출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한 ATM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집계를 해보니까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를 가장 사랑하는 도시가 영국의 런던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두바이였고요. 미국에 관련한 미국 안에 있는 3개의 도시나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20위권 순위 안에 드는 나라와 도시 중에 안타깝게도 한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양한 나라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그에 관한 개발을 이뤄내고 있고 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암호화폐 허브시티 라고 해서 앞으로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도시로 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국도 하루빨리 순위권 안에 들어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이더리움의 유통량 머지 이후의 최저치. 네, 이더리움의 총 순환 공급이 오늘 약 1억 토큰으로 머지 이후의 최저치에 도달했다라고 더블록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순환 공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가격적인 시세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POW에서 POS로 변환한 머지 이후에 이더의 순총 발행량을 크게 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더의 이러한 순환 공급은 많은 분석가들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분석할 때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 공급이 최저치, 즉 POS 전환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급적인 측면에서 희소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빗썸 소유주 구속으로 인한 후폭풍은?
네, 빗섬의 소유주가 결국 어제 검찰에 넘겨져서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이었는데요. 검찰이 이러한 빗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를 구속했고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적인 부정거래 혐의로 지금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빗섬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요,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비덴트로, 이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키오스크 유통업체인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콘텐츠 유통업체인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자, 이 맥락만 보시더라도 빗섬에 관한 지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굉장히 복잡한 빗섬의 지배 구조에 관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은 강종현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의 여동생도 수사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강종현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 박민영 씨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슈로도 시장에 큰 이슈로 부각이 됐었죠. 자, 이 빗섬에 관한 의혹들은 과연 어떤 소유주, 어떤 지배 구조의 기업들이 책임을 묻게 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거래소 자체 내 신뢰감에 좀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오늘의 코인에서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마쳐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